최철의 베이시스트 이태윤, 이태윤의 영원한 동반자 최철의 웰컴 투 더블 베이. 궁따다. 희철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께 본격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영혼의 베이시스트 이태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베베 최희철입니다. 반갑습니다. 희철 씨.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처음 그 베이시스트로 활동을 하면서 어떤 포부를 갖고 시작을 했어요? 사실 전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네.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걸 하다 보니까 네네. 어느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목적을 갖고 그 의지를 불태우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인생이 계획대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오늘 왜 목소리가 자꾸 이렇게 목적의식을 아이 눈이 와요 이렇게 되지? 맹구네요. 아이 맹구. 난 짜장은 싫어. 짬뽕 이렇게 되는데 인생이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뭐 자기 뜻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목적의식이 너무 강할수록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떤 그 괴리감이라고 할까? 아, 네. 뭐 영어식 표현으로 디프레스 된다고 하잖아요. 아유, 데미지가 어마어마하죠. 네, 네. 저는 테디도 역시 목적의식을 갖긴 하지만 네.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나는 과연 어떠한 그 언행을 해야 될까라는 것도 네. 미리 예상을 하면서 사는 편입니다. 네. 희철 씨는 어때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계획을 아주 깨알같이 다 세워놓고 그리고 그 계획대로 살아야지 하고 예를 들면 뭐 여행 같은 걸 가면은 네. 거의 뭐 한 10분 단위로 스케줄표를 딱 만들어요. 아주 피곤한 스타일이구만. 아주 피곤했죠. 테디랑은 완전 다른 스타일이야. 근데 아무리 제가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네. 뭐 80% 이상은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이 계획 짜고 이게 지키려고 아등바등 하는 것보다 그냥 무계획으로 한번 해보자 네, 했더니 네. 오히려 제가 처음 어렴풋이 잡았던 거에 한 60%는 달성이 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야 그 20% 더 올리려고 내가 그 고생을 했나 싶어서 그다음부터는 조금 다 내려놓고 마음 편하게 지냈더니 오히려 더 일도 잘 되고 그럼요. 예, 네. 마음이 편해져서 좋아요. 기쁨이 네. 커.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루어지면은 네. 그 기쁨이 아주 배가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학생들한테도 그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네. 꼭 뭐 음악으로 성공해야지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큰 방향성만 어렴풋이 정하고 순간순간에 충실해서 열심히 살아라. 그러다 네. 보면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네. 얘기를 하죠. 테디는 요즘에요. 그 굉장히 젊은 후배들한테 많이 배우고 있어요. 네. 테디는 베이스로 어떤 솔로 화려한 솔로를 하면서 네. 표현하는 것에 살짝 좀 취약해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테디 시대에는 스튜디오에서 정말 칼 같은 박자 제한된 시간 안에 정확한 곡 해석 능력 네. 대중가요를 위한 베이시스트로서 최선을 다해서 많이 했는데 요즘에 보면 너무 이 어떤 연주적 표현 방법 자체가 네. 수준들이 너무 높아요. 맞아요. 그때에 비해서 베이스라는 악기의 한계가 훨씬 더 없어진 그런 느낌이고 네. 예전과 지금 베이시스트에게 바라는 그 덕목이라고 해야 되나?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워너비가 네. 네. 많이 바뀌었는데 네. 나는 그냥 베이스 치면서 easy and fun, 네. easy and fun으로 토크쇼 재밌게 하는 거 학교에 베이스 말하는데. 곁들인 토크쇼. 네. 그렇죠. 네. 베이스 연주는 뭘 보여주기에는 좀 역부족이 아닌가 하는 정말 테디만의 솔직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그 수영 선수들이나 네. 그다음에 바디빌더 이렇게 딱 비교를 해보면은 바디빌더가 몸이 훨씬 멋있잖아요. 네, 근육도 네, 네. 막 많이 붙어 있고. 네. 근데 수영 선수들은 딱 봤을 때 그렇게 멋있다는 느낌은 안 받거든요. 식스팩이나 뭐 이렇게 장조림 느낌은 없지.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게 네. 생존에는 누가 더 유리하냐 이런 걸 따져봤을 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니 앞에 있는 사람을 보라고. 태윤 DJ를 봐. 생존에는요 이런 몸매가 죽이는 몸매야. 굉장히 오래 버틸 수 있어. 지방도 좀 많이 축적이 돼 있어요. 에베레스트. 에베레스트 아니고 에베레스트 맞죠? 네. 8,848m. 아, 갑자기 옛날에 우리 기타리스트 전다련 씨하고 갑자기 이 친구가 안셀덴으로 우기는 거예요. 안셀덴? 야, 안델센이야. 근데 자기 아니야 태윤아 안셀덴이야. 그래서 한창 한 30분 싸운 적이 있는데 그 생각이 나네. 저도 친구랑 뽕네프의 달인지 뽕프네의 달인지. 네, 그거는 좀 그것도 헷갈린다. 네, 뽕네프. 네. 아무튼 에베레스트에서 만약에 조난이 됐다 하면은 네. 태윤 DJ 같은 이 몸매가 네. 생존 능력이 강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게 이 식량을 많이 여러분 소리 들리시죠? 청취자 여러분들 이 소리가요 테디 백가죽 때리는 소리입니다. 이러한 그 내장 식량들이 네.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테디는 상당히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네. 라이브 듣고 퀴즈 고 지금부터 연주해 드리는 곡을 잘 들어보십시오.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다섯 번 보고 여섯 번 보고 그만 보고 괜찮았죠? 네. 지금 들으신 곡은 삼천만의 애창곡이란 별명으로 불렸던 미인입니다. 네. 1974년에 발표돼서 1975년까지 1년간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던 곡이죠. 이 노래를 부른 그룹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1번 현철과 벌떼들. 와. 2번 신중형과 엽전들. 야. 정답 아시는 분은 1번, 2번 둘 중에 정해서 보내주세요. 자, 보내실 곳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67 우물정 0967 긴 문자나 사진 전송은 100원입니다. 자, 이태윤의 그룹 사운드 월요일 코너 웰컴 투 더블 베이스. 희철 씨 오늘 저희가 연주해 드릴 노래 소개해 주세요. 네, 문자 9461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네. 둘리스의 원티드 1979년에 발표된 곡이에요. 원래 가사는 궁금하지도 않고 아나까나 이거 같이 까나리. 아니 이걸 노래로 소개해야지. 일단 한번 하고 원, 투, 쓰리, 포 아나까나 까나리 까니케포 웨이 바리소 올라잇 스로 부르게 되는 노래 둘리스의 원티드 라이브 연주로 들어보고 싶어요 라고 사연 네. 남겨주셨습니다. 개그음원 조혜련 씨가 아나까나송으로 발표해서 히트를 했어요. 그 조혜련 씨가 아나까나송 그 작업할 때 네. 테디가 베이스 세션했어요. 이야. 네. 그래서 제가 베이스를 못 쳤어. 너무 웃겨가지고. 네. 조혜련 씨가 그 노래를 그 옆에서 네. 마이크도 없이 네. 오빠 빨리 베이스 잘 쳐줘. 막 그러면서 자기가 아나까나 하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나가 있으라고. 우리 혜련 씨 좀 밖에 나가 계시라 그러고 제가 베이스 쳤던 기억이 나요. 아 사석에서도 엄청 재밌으실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있어요. 음식 떡볶이 맵게 잘하고 조혜련 씨 세상에 떡볶이가 얼마나 매운지 그 다음 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세한 건 말씀 못 드려요. 네. 네. 원태? 원태. 네. 원테디. 이야, 갖다 붙이기는 정말 최고입니다. 원테디. 자, 둘리스였죠. 둘리스의 네. 원티. 원티드. 원티드. 네. 노래할 때 원테드 이렇게 노래해요. 네, 원테디. 자, 잘 들었습니다. 네. 아, 월요일은 베이시스트
최희철 씨와 함께하는 웰컴 투 더블베이스 하는 날이에요. 두 베이시스트의 라이브 연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연주로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별사탕 앱이나 문자 샵 0967 우물정 096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별사탕 앱으로 참여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원곡을 들어봐야 되겠죠, 우리 이철 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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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ulips, Wanted. 잘 들었습니다. 자, 그룹 사운드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라이브 신청곡 연주할 시간입니다. 문자 5110님, 5110님. 요즘 군인들은 군대 갈 때 따로 듣는 노래 있을까요? 저희 때는 이등병의 편지나 이병열차 안에서 들으면서 펑펑 울었는데 김민우 노래 라이브 연주로 듣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어색해진 짧은 머리를 보여주기 싫어서. 그 노래죠. 김민우 씨 노래. 아, 네. 노래 참 좋아요. 예전에는 그 이병열차라는 게 네. 그 논선으로 직행하는 그 전부 다 입영 대상자들 네. 태우고 이렇게 가는 그런 열차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열차가 없어갖고 친구 차 타고 갔어요. 아, 그랬어요? 논산까지. 네네. 원, 투, 쓰리, 포. 슬퍼지네요, 갑자기. 왜 슬퍼죠? 네? 왜 슬퍼져요? 그때 생각이 나갖고. 네. 자, 다음 문자로 0980님. 아이들 시험 기간이라 쥐죽은 듯 이어폰 끼고 방송 청취 중입니다. 시험 잘 보길 바라면서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라이브로 듣고 싶어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시험 잘 보시라고 저희 희철, 테디,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베이스 연주 살아있는 라이브 연주 해드리겠습니다. 야, 이게 베이스로 연주하려니까 이 멜로디 연주인데 마지막에 그 다음에 이 프렛이 없어요. 음이 없네. 네, 악기 여기서 이렇게 간신히 네. 올려서 아, 그래도 멋있었어. 네, 연주를 했습니다. 지미 핸드릭스 같았어. 조금 전에 멋있었어. 네. 인상 쓰는 희철 씨가 웬만하면 인상 쓰는 사람이 아닌데 네. 인상 살짝 쓰는데 아니 이 줄 올리는데 힘이 엄청 들어가요. 아주 네. 매력적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0980님,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시험 잘 보세요. 네. 자, 다음 문자로 0415님께서 지친 퇴근길 두 분의 라이브 연주에 힘을 얻습니다. 이한철의 슈퍼스타 연주해 주시면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힘이 나시라고. 네. 이것도 우리 저희들은 막 지금 비지땀이 나고 힘들어도 우리 0415님 힘나시라고 네. 연주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한철 슈퍼스타 준비하겠습니다. A one, a two, a one, two.
괜찮아. 잘 될 거야. 희철 잘했어. 희철 잘해요. 연주 잘했어. 희철. 희철. 야, 갖다 붙이기 챔피언. 네, 야, 챔피언이에요. 이 신중현과 엽전들의 미인을 제가 퀴즈로 준비를 해왔잖아요. 네네네. 대중적으로 정말 많이 알려져 있는 곡이긴 한데 네. 사실 이 신중현과 엽전들의 1, 2집을 들어보면은 엄청난 곡들이 많이 수록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 미인 말고 다른 곡들도 기회 되시면 꼭 들어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네. 좋습니다. 배우 고창석이 추천하는 라디오 영혼의 베이시스트 이태원의 그룹 사운드 많이 사랑해주세요. 내일도 모여라.